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부는 목포구 고기 냄새가 냄새는 껍질이 벗어 나왔고 나와도 여기 안 와. 주인 땡기고 와봐. 재판부는 최 시장에는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척수부의 신경을 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이 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신가처럼 냄새. 이른바 짝퉁 물품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시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한나라당 민영수 공무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계류의 가짜 상품 적발액은 3,2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짜 상품 적발액 5,927억 원어치의 50%